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곰과 다람쥐 멋지게 잘 그려봤나요? 오늘은 새로운 친구가 왔을지 안 왔을지 우리 함께 얼른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곰과 다람쥐는 친구가 되어서 즐겁게 놀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새가 날라왔어요. 새는 곰과 다람쥐에게 말했어요. 나도 너희와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럴 수 있을까? 곰은 대답했어요. 그럼, 물론이지. 우와, 새로운 친구들이 많아져서 정말 행복하다. 네, 새로운 친구 새가 왔네요. 그럼 우리 새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새의 얼굴을 동그라미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큰 동그라미를 그려서 몸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얼굴 옆에 세모 모양을 그려서 부리를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꼬리도 마찬가지로 세모인데 이렇게 좀더 크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눈을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해서 웃는 모습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네, 날개죠.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날수 있으니까요. 자, 날개는 이렇게 몸 위에 위로 둥글게 그리고 아래로 둥글게 그려서 이렇게 깃털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옆에 날개는 몸에 가려져서 잘안 보이도록 이렇게 그려봤고요. 여기 날개는 꼭안 그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 위에 이렇게 또 귀여운 깃털을 그려봤어요. 부리는 이렇게 위, 아래를 나눠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배경을 선으로 또 그려볼 건데요. 이번에는 다른 모양의 선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뾰족한 선을 그려볼게요. 뾰족, 뾰족, 뾰족. 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도 뾰족한 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도 뾰족한 선을 그려보도록 해요. 네, 이렇게 하니까 꼭 날아가는 새 뒤에 산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새를 칠해보도록 할까요? 얼굴은 분홍색으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얼굴은 분홍색으로 칠해봤고요. 머리카락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봤고요. 꼬리도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색으로 멋지게 칠해보세요. 그리고 날개는 노란색으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날개가 밝고
아주 예쁘네요. 부리도 노란색으로 칠할까요? 그리고 몸은 파란색으로 칠해볼게요. 이렇게 날개를 피해서 칠해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니까 더 멋진 것 같아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검정색으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곰, 그리고 다람쥐, 그리고 오늘은 새까지 그려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새를 그리면서 하늘을 나는 기분은 어떨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멋지고 예쁜 색깔을 쓸 수 있어요. 꼭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네, 오늘도 즐거웠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